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오늘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밖을 나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이 벚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또 이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뉴저지에 있는 브랜치 브룩팍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벚나무가 미국의 전국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벚꽃나무가 있는 곳이래요. 이제 오늘은 근데 이제 뉴욕 뉴저지가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래서 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대신 우리가 바닥에 정말 눈이 내린 것처럼 정말. 하얀 네. 그런 곳에서 지금 앉아서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한번 꽃 구경하시라고. 저희가 꽃인데요 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자,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된 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4월 19일이죠. 4월 19일부터 드디어 뉴욕시 식당이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다른 곳은 다 이제 그 규제 그 11시 영업 제한 시간이 다 풀렸는데 네네. 식당, 바 뭐 이런 곳만은 그대로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11시까지였는데 이제 자정으로 4월 19일부터 그래서 자정까지 1시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3일, 4월 23일부터는 이 경마 그리고 자동차 경주 뉴욕주에서 있는 관객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마도 보러 가실 수 있고 직접 네네. 그리고 자동차 경주도 보러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 그 이것도 이제 야외죠. 그렇기 때문에 20%까지 관객이 입장이 허용이 되고요. 뭐 늘 뉴욕주 규제처럼 뭐 코로나19 음성, 그리고 음성 확인서, 또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왜 국내 여행객들에 한해서는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 자가격리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의 전체 모든 곳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음성 확인서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성 확인서는 반드시 지참을 하되 뉴욕주에 들어왔을 경우 자가격리할 의무사항은 없다. 코로나 검사 의무사항도 없다. 그렇구나. 이게 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한테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뉴욕주도 다 그렇게 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식을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그래서 작년에들 막 온라인 졸업식을 맞아요. 하거나 뭐 아니면 막 진짜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네 그리고 뭐 겨우 막 한 대는 뭐 6피트 떨어져갖고 뭐 일부 한 곳도 있긴 네네. 한데 야외에서 근데 이제 올해 뉴욕주는 졸업식을 하겠답니다. 5월 1일부터 뭐 모든 졸업식을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학교 그 졸업생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개최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공연장은 그 수용 인원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죠. 졸업생은 그걸 줄일 수 없잖아요.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숫자에 따라 그러니까 장소를 넓혀야 됩니다. 먼저 야외 졸업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체 참석자가 500명 이상이다. 제일 큰 규모죠. 이런 경우에는 총 수용 인원의 20%만 입장이 가능해요. 야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장소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졸업 참석 인원이 만약에 201명에서 500명 사이, 요 한 중간 정도, 요거는 33%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그 100명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그 참여 인원에 따라서 장소가 좀 달라지는, 이렇게 규정을 좀 나눠놨어요. 실내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150명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로 많은 게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졸업식의 경우는 10% 수용이 가능한 그런 아주 큰 장소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101명에서 150명 사이는 33%, 그리고 100명 이하는 50%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실외에 사는 게 낫겠죠. 네. 보통은 저희 아이들 다닌 곳도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졸업생들이.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외에 사는 게 낫고, 좀 소규모 학교는 이제 실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시에서 이제 또 새롭게 여러 가지들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규제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먼저 뉴욕시에서 요거는 이제 학부모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뉴욕시가 올 여름방학에 서머 라이징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합니다. 네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팬데믹 동안 아이들이 전부 다 온라인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게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 수학 과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아니면 뭐 영어 과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각 그 과목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뉴욕시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 같은 거예요. 여름 서머 캠프. 예, 서머 캠프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 부족한 과목을 좀 보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팬데믹 동안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정서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또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친구들 맞아, 만나기 확실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팬데믹 동안 아이들이 갇혀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뉴욕시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전 학년이 다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욕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학년 학생까지만, 킨더가든부터 8학년 학생까지만 4월 26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 앞으로 추후 그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가 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 26일 날짜 기억하셨다가 우리 애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해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또 방학 동안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이메일 오는 걸 잘 보시면 여름방학 동안 무료로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또 학년별로 주는 뭐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이제는 아마도 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점점 대면 수업들이 재개되면서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괜히 또 계속 집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데 많이 보내셔서 아이들 진짜 사회성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스테이트 와이드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 애들 진짜 보기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그 4월 22일부터 ELA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매스를 보는데 볼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겠다 안 보겠다 체크해서 내야 돼요. 아이들이 보러 가겠다고.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네, 시험을 보겠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친구 만날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갈등도 굉장히 많고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뉴욕시에서 나서서 무료로 케어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링크를 밑에다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해마다 뉴욕에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5월이 되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앞에서 맷갈라라는 게 열리죠.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이슈죠. 그 해마다 항상 그 컨셉이 있죠. 뭐 색깔 컨셉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컨셉이 가지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드레스를 막 차려입고 그 입장하는, 이게 이제 뭐 패션쇼가 아니라 자선 행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기부하고 이제 참여하는 맥갈라라고 해서, 근데 작년에 못 열렸어요. 이게 항상 5월에 열리는데.
그래서 뉴욕시가 올해는 아 뉴욕시가 아니죠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뮤지엄에서 올해는 9월에 하겠다. 아. 예. 이제 거의 막 이제 여름 동안 백신 접종 거의 끝나면 한번 제일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맥갈라가 돌아옵니다. 9월에 이제 열리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대로 다시 5월로 해서 매년 이제 5월에 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